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블루엠텍인데요.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최초의 의약품 유통 기업입니다. 국내 의약품이 이커머스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독, 그리고 한미약품, HK이노웬 등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모가 자체가 레인지의 가장 최상단인 19,000원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LS 머트리얼즈가 일명 따따상에 성공하면서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포스코 DX와 이 APR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본격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비 심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는데 상장 요건을 두 회사 모두 다 충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한데요. 그런데 APR이 다시 한번 신흥 강자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APR은 메디큐브와 이 패션 브랜드인 널디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특히나 AJR 제품이 국내외에서 15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실적이 특히나 잘 나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DX는 27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본격화됐고 가시화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HJ중공업입니다.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건설 부분과 조선 부분의 대표가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외 임원진들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8만 3천여 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규모 자체는 3억 2,700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나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기대감이 큽니다. 7조 4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추가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과 특수성의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티빙과 웨이브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시너지 효과가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CJ E&M에서는 심사 숙고를 하자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CJ E&M과 SK스퀘어가 1대 주주이고 2대 주주인데 그 이외의 잔여 지분의 배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